네,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서비스 개요 4,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서비스의 유료화 모델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기술합니다. 이 정책이 중요합니다. 소비자가 플랫폼 내 콘텐츠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과 구매 방법,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설명합니다. 소비자가 어떤 플랫폼이 좋아.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따르고 싶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와 만드는 방식. 이게 꼭 필요합니다. 시장의 선점한 플랫폼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전체로 할 수도 있지만 구축비용이 많이 들겠죠. 그래서 일부 부분 벤치마킹하고 또 어떤 플랫폼에선 이게 좋아. 그래서 이것도 해서 어떤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또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.